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수비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열시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씨앗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앗에. 씨앗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진행형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씨앗 하나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씨앗이 토양에 묻히고 발아해서 자라기 시작하면 큰 나무가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해지죠. 완전해지는. 그런 씨앗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씨앗은 무슨 속성이 있죠? 침투성이 있죠. 침투성. 예, 무장공비. 옛날 표현인데 무장공비와 아주 오랜만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다니. 무장공비. 근데 침투하면 이 무장공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얼굴 이렇게 칠하고 해안가로 침투해오는 무장공비 같이 이렇게 침투하는 건데 씨앗은 이 토양을 향해서 침투해 들어가는 깊이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씨앗이 날려서 떨어지면 자기가 뿌리 내려서 이제 그 방향성을 진행형을 가질 수 있도록 침투하는 속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씨앗의 특징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이는 레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빨리 자라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그리고 자고 깨고 일어나서 밭에 나가 보니까 어느새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몇 가지 얘기했어요? 씨앗의 속성? 세 가지나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토양이 네 가지니까 한 가지는 더 얘기해야 되겠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완결성이죠. 씨앗은 보통 식물학자들이 이 씨앗은 어떤 식물, 어떤 학명을 가진 식물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후에, 어떤 토양에다가 심어서 하면은 몇 센치가 되는 그런 식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덜어 되기도 합니까? 꼭 그렇게 됩니까? 꼭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DNA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쌍둥이들이 크면서 뭐
식성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죠? 약간 한 명이 조금 아프거나 한 명이 조금 더 운동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어른 돼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똑같죠. 예, 생김새가 똑같을 뿐만 아니라 체형도 똑같고요, 키도 똑같아요. 제가 다년간 관찰해 보니까 사마귀 같은 건 좀 다를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는 정말 똑같은데, 키가 얼마나 똑같으냐면 점 몇 가지 똑같아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179.5면 쌍둥이가 179.5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중간에 어디 다치지 않는다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형질이라는 것은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완결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저는 운명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사실은 죄만 뺀다면 굉장히 자기 완결적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그릇 만큼 된다. 자기 그릇 만큼 돼요. 그래서 가만 놔둬도 정말 자기 그릇 만큼, 그러니까 아무리 안달복달해도 그 이상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가만 놔두면 아니면 조금 더 좋은 그릇, 너무 좋은 그릇이 안 되어도 괜찮은 게 뭐냐면 어차피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은 너와 나, 이시 운투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를 통해서 퍼즐처럼 함께 맞춰가고, 교회가 그러한 것처럼 누구 혼자서 교회를 이룰 수 없죠.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의 지체를 통해서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의 유기체, 몸의 조합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 뒤꿈치가 너무 잘생기면 안 돼. 그죠? 발 뒤꿈치가 얼굴같이 생겨버리면 안 된다고요. 발 뒤꿈치는 그냥 좀 딱딱하고 숨어있는 역할을 하는 거지. 예. 그죠? 예. 코가 뭐 몸에서 그렇게 대단히 훌륭하진 않아요. 껐덕하면 코가 납작해지고, 그죠? 예, 코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예, 그래서 썩 명예로운 지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우리가 생명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예, 그래서 사람은 자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분량만큼 어지간하면 돼. 어지간하면.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 못했으면,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할 줄 알았더니 안 해. 근데 고등학교 때 하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때도 안 해. 그래서 너는 공부는 하지 말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이나 짜라 그랬더니, 진짜 주유소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한테 얘기 한마디 듣더니 갑자기 공부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늦공부가 터지니까 못 말려.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늦공부가 터지면 못 말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 사람의 분량이 그 정도. 그래서 언제 각성되든지 언제 기회를 얻든지 간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자기 그릇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10개 시킨다고 분량이 여기까지인데 그 이상 되지는 않을 거예요. 10개 시키면 늘 미안해요. 예. 그러니까 한 8개만 시켜요. 그러면 10개면 우리 그렇게 경제도 어려운데 그렇게 합시다. 3개 시켰으면 2개만 시켜. 예. 줄여요. 왜냐하면 더 되지가 않아. 그죠? 예. 오늘도 클라리넷 말고 또 뭐 시켜요? 예. 그것도 자, 괜찮은 것 같아. 그거 또 색소폰에다가 또 뭐 드럼 뭐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부족한 게 있어요. 그걸로 안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는 것은요, 이 그릇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된 몸으로 내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시편 51편에 다윗이 탄식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 만드시는 그 비결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접붙여서 말씀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그런 잠재력을 하나님께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같은 그릇 안에서 실패하지 않고 빛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완결성이에요. 네? 하나님이 인체와 인간의 삶과 생명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사람 노릇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만하게 완결된 모습을 주셨어요.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시련도 있지만,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것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질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인간이 같이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분량만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분량만큼 우리가 멋지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올해 2020년을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인생이 내일 일을 정말 모르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일상이 소중했다, 뭐 밥 먹으러 가고 마음대로 취미활동하고 마음대로 쇼핑하고 마음대로 여행하던 그런 게 너무나 소중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그런 걸 안 해도 행복하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엄청 돌아다니고 싶으세요? 네? 마구 쇼핑하고 싶어요? 오? 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끝나면 여러분 다쳐요. 어? 막 저리 비켜! 막 그리고 예? 뉴스에 막 김효지 집사가 공항을 막 저리 비켜! 하고 막 여행가방 들고 달리다가 예. 그랬다는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그죠? 예. 저는 그게 걱정돼요. 코로나 끝나면 막 한이 맺힌 듯이 사람들이 막 여행을 예약을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예, 또 사고가 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까, 그런 게 훨씬 더 걱정돼요. 예, 그리고 갑자기 막 경기가, 억눌렸던 경기가 막 폭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또 막 거기에 흥분하고 거기에 배가이스트 돼가지고, 예, 차라리 코로나 때 조금 손해를 봤던 게 오히려 좋았을지 모르는, 예, 그런 재난을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억눌려 있고 우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 그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병상이 차고 또 병원의 혜택이 줄어들어서 내가 받을 의료 혜택이 아슬아슬 불안불안하다, 그것 때문에 힘들다. 근데 여러분 힘들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는 금방 문제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코로나 확산되면 병원 시스템이나 의료보험이 안 돼 있는 나라들은 그냥 다 무너질 거다. 그런데 안 무너지더라고요. 그 사회에 그것에 맞게 사람들이 조심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 저희도 조심하죠. 야, 이거 뭐 어지간히 조금 아프면 병원 테르민 잡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벌금 때리고 쇠고랑 채우지 않아도, 경찰이 다 쫓아다니지 않아도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그리고 조금씩 더 배려하는 모습이 우리가 공동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느끼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의 덕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썼는데 그렇다고 코로나를 스승으로 모실 수는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라지면 사람들 옛날 습관 금방 다 나올 거거든요. 한 맺힌 듯이 엄청나게 축제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술집에 또 엄청나게 모여들 거거든요. 여행지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쏟아져 다닐 거고, 그리고 다시 경제 특수를 향해서 끝없는 질주를 해야 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시간에 뭐를 했나요? 그런 자유를
푸념하거나 아니면 이것만 지나가면 이것만 지나가면 우리 한번 만나 뭐 여행을 갈 거야 돈을 쓸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자로 사는 게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앰뷸런스 소리가 막 날 때 지금도 보면 우리 지금 청년들이 코로나 그 확진된 분들이 4명, 그죠? 4명인데 청년 중에 작년 중에 2명인데 지금 청년 2명은 이제 음성 판정이 났어요. 오늘 새벽에 음성 판정이 나가지고 이제 다 치유가 됐다. 물론 좀 조심 더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상태 있고요. 두 명은 아직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음식을 가져다 주고 또 섬기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또 청년 한 명은 같이 있는 자매가 이제 양성 판정이 됐는데 본인은 또 음성이에요. 그래서 격리를 하는 게 좋겠다. 또 다른 데로 격리를 하는데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또 태워다 줬어요. 근데 거기 가서 또 있다가 보니까 또 양성으로 다시 드러났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저는 어쨌든 자가격리합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자가격리. 그래서 약간 잠복기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도 우리가 여기서 느낀 건 뭡니까? 앰뷸런스들이 막 오고 가고 하지만 우리가 아이 무서워 아이 무서워 하고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자꾸 억눌리는 것보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음식도 나르고 전에 최혁진 집사님 또 황영아 집사님 황영아 집사님은 폐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저질환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둘 다가 양성이 되면서 둘 다 호흡곤란이어서 둘 다 앰뷸런스 실려갔어요. 그죠? 한 명은 바텀북 크랑켄 하우스로 실려가고 한 명은 호프하임 크랑켄 하우스로 엄마 아빠가 앰뷸런스 양쪽으로 실려가고 애들 둘 남았는데 걔들도 양성이고 그래도 우리 교우들이 걔들도 양성인데 집에 들어가서 애들 밥 해주고 챙겨주고 그랬어요. 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뭐 같냐면 예? 하나님 나라 독고다이 특공대 오늘 옛날 말이 막 나와요. 예? 특공대 같은 거야. 특공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조심을 해야 되고 주의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거슬러 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청년들이 코로나로 이제 뭐 증상이 심하진 않은데 집에서 있으니까 처음에는 뭐 아이고 의욕도 좀 없고요 왜 그러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막 살이 찐대요. 막 코로나 중에 살이 쪄요. 막 음식을 하도 많이 갖다 줘가지고 네 그러죠. 그러니까 갖다 주는 분들도 뭐 사실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마음이 먼저 우러나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우리 한국에서 뭐 어디 교회발 코로나 뭐 이런 식으로 뉴스에서 계속 때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존감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그 뭐죠? 서울시청 뒤에 무슨 프레스센터 예? 프레스센터에서 심포지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보고도 뭐 독일 사례도 알려주세요. 뭐 이태리 사례도 알려주세요. 막 수집을 하시더라고요. 경남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래가지고 한국의 교회에서 코로나 그 발생한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교회에서 확진이 되고 한 게 한 0.1% 정도더라고요. 0.1% 정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밖에서 얼마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한국 교인들은 많이 모이잖아요. 유럽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죠. 많이 모이는데도 거기에서 왔다가 그 안에서 다시 확산이 된 경우는요. 그때 뭐 광화문에서 좀 집회하고 뭐 그런 데에서 좀 많이 나왔지만 거기 빼면은요. 거진 없는 거예요. 거진. 교회 안에서 확진된 일이 거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응? 예.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굉장히
억울하고 그리고 예배가 소중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정부와 국가에서 인정해 주길 바란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복음에 대한 소중함을 더 느끼고 저도 그랬습니다. 올해 말씀을 묵상하고 아마 2월 이후에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저는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 지나면서 정말 말씀이 너무 달았고요. 말씀이 너무 달았고 코로나는 이게 미각 후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은 그거와 상관없이 미각 후각이 우리에게 단 거예요. 너무 다른 말씀이었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백신이 나오면 누가 먼저 맞을까? 제 아내는 난 안 맞을래. 그냥 조심하면 되지. 그죠? 그런 자세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입이 그치면 간 건 너 언덕엔 서러운 풀빛이 짙어오겄다. 그런 거 없어요. 입이 그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살면 되는 거죠. 오히려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더 섬기고 사랑하고 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천국으로 보냈고 그리고 또 그 대신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놀라운 치유들을 경험해 주셨죠. 태민이가 오늘 또 레겐스북 병원에 가서 닷새 동안 검사하러 간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줬어요. 테스트를 했는데 모든 반응이 다 정상적으로 기적적인 간 이식 그리고 또 그게 잘 물론 어려운 시간을 거쳤지만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몇 번의 수술을 거쳤지만 어쨌든 적응이 잘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면역 적응하는 약을 아침 점심 저녁 먹는데 이제 점심만 안 먹게 되더라도 학교를 갈 수 있대요. 그리고 그랬더니 태민이가 그러면 교회도 갈 수 있네. 그리고 너무나 좋아하는요. 그 사이에 어리지만 믿음이 부쩍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각이 성장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디아스포라 대회 여러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오늘 제 설교가 있었거든요. 그 유기성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마 설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잠깐 이렇게 봤는데 셋째 하늘의 꿈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제가 설교 때 소개했던 최초의 여자 의사, 최초의 여자 선교사 박 에스더 얘기를 마지막에 또 잠깐 했는데 34살에 죽잖아요. 10년 동안 불꽃처럼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소원과 꿈으로 의사가 돼서 불꽃처럼 치료하고 불꽃처럼 진료하고 남편이 폐결핵으로 10년 전에 자기 뒷바라지하다가 졸업식 못 보고 죽었는데 자기도 그 폐결핵으로 의사지만 세상을 떠나죠. 34살. 그러면 제가 그 얘기했어요.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은 40 넘기기가 힘들었다. 그죠? 집안에 가만 들어앉아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도 오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리한 거죠. 그러나 140년 산 사람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을 구원했다. 그죠? 인생은 질이잖아요. 인생은 품격과 질입니다. 도망다니면서 건강을 찾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살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치를 붙잡게 된 게 기쁘고 복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 가면 인사합시다. 다 잘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말씀 안에 있는데 잘 될 거예요. 그죠? 저희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나라와 씨앗 얘기를 하다 왔죠. 하나님 나라는 씨앗과 같다. 그 씨앗은 목적과 방향성을 향해 가고 그리고 침투해서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완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그 씨앗은 토양과 만나서만이 발아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토양은 우리들의
믿음의 밭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건 필요가 없어요. 예,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그 씨앗을 받으면, 그 말씀의 씨앗을 받으면, 말씀은 우리 안에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하게 되는 그런 완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앗을 좋은 데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길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길가라 하는 것은 분주한 곳. 네.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그만할까요? 응답 찬양에 막 나오고. 네. 조금만 더, 이제 14분인데. 그죠? 수요일에 30분은 돼야지. 이 길가라는 것은 제가 우리 양육반에서는 인간의 마음밭 지층에 대해서 여섯 가지를 나눠서 얘기했죠. 예, 본능, 감정, 본능, 이성, 감정, 자아, 그 다음에 사랑, 죄, 은혜, 일곱 개네요. 일곱 단계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예, 일단 처음에 네 가지, 예, 본능, 감정, 본능, 이성, 감정, 자아. 그 네 가지 지층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본능은 그만두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뭐 본능하고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식욕하고 말씀이 붙어서 어떻게, 뭐 성욕하고 말씀이 붙어서 할 수 없고요. 예, 그보다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이제 말씀은 비로소 작용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리가 이성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성을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마음 아니에요. 예? 이성이라는 것은요, 생각이에요. 생각. 예, 생각은 자아가 다시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생각. 그래서 생각은 길가와 같아요. 생각은 너무 자주 변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은 그 다음 생각한테 먹혀버려요. 그래서 아주 하이웨이 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금방금방 지나가 버려요. 작년에 했던 생각 오래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작년에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책 샀는데 올해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책 사는 사람들 지금 저 어디 책꽂이 어디인 줄 모르죠. 예, 그거 뭐 별로. 왜냐하면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생각 안에 들어가면은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예? 생각이 바뀌거든요. 생각이 병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도 하지 말고 정보도 얻지 말고 지식도 쌓지 말까요? 아니죠. 그런 건 생각이 아니죠. 예? 생각이 아니죠. 지식과 정보, 그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습득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갈등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생각 속에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가시덤불은 뭘까요?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또 유혹과 재리의 염려가 말씀을 가로막아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보다 공격적으로, 생각은 생각이 많아서 정신이 없는 거지, 그죠? 예.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도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일처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그런 거죠. 일처일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이 감정은요, 가시떨기 같아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는 저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감정의 늪에 빠지면, 예, 우리는 말씀이 갑자기 괴물이 되기도 했다가 말씀이 갑자기 사라지기도 했다가, 감정의 늪에 빠지면,
말씀은 온전히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말씀은 뿌리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애통하고 또 기쁨이 생기고 그러지 않느냐고요? 그렇죠. 감정이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뿌리내릴 자리는 아니야. 그러면 그보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는 돌짝밭에 비유합니다. 돌짝밭. 왜 돌짝밭이에요? 완전히 딱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아는요, 하나님과 거스려서 반대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과 이성을 조정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최후 단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비켜야 돼요. 비켜. 자아가 옥토에 말씀이 씨앗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아는 뭐 내가 깨져야 된다. 좋은 말이긴 한데 깨지는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비키면 됩니다. 비키면 돼요. 자아는 역할을 안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비켜주면은 주님께서 그 자아 대신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내 삶의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예, 씨앗은 침투성이 있다고 그랬죠?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는 침투성이 있습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선택의 여지가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선택이 하나도 없어져요. 우선순위란 그런 거예요. 선택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프면 뭐를 먹어요? 약 먹죠.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예,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낫는 거죠. 근데 거기에 선택의 폭이 너무 넓다면 콜라를 먹든지 뭐를 먹든지, 그러면 약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게 거의 마지막 가능성이 되어야만 약은 힘을 쓸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지막 가능성입니까? 아멘? 그죠? 예수님은 마지막 가능성이죠. 예수님의 은혜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글로바와 혹 그의 아내와 얘기를 하면서, 글로바는 얘기하죠. 내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지, 예루살렘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그러면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같이 있던 한 낯선 사람이 그들을 나무래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예, 말씀대로 그가, 인자가 사흘 만에 다시 고난을 이기고 살아나야 할 것 아니냐? 니들이 말씀을 배우지 않았냐? 말씀을 다시 깨우쳐 주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떡을 떼어주실 때 눈이 열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그들은 다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다시 오셔서 아돌포에 평안이 너에게 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간이 없었든지 어떻게 해요? 바로 또 말씀을 펴시고 말씀대로 주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어디 가지 말고 여기에서 자리를 지키고 권능을 받으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이 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예,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살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깊은 곳에 들어와서 우리의 옥토밭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고요. 그죠? 뭐 코로나가 옵니다, 갑니다. 또 어떻습니까? 저떻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걸 수가 없잖아요. 네? 이번에 이 아이템은 분명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없잖아요, 여러분. 네? 주님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세워서 더 이상의 다른 가능성이 없을 때, 더 깊이 내려갈 수 없을 때, 사방을 돌아보아도 제일 깊은 곳에 간다는 것은요, 이 원의 가장 중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가능성도 없고 더 갈 곳도 없어. 주님은 거기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에게 배수진을 넣습니다. 2021년은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비유를 잘 맞춰드려서 대강절을 보내고
내년 초에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딱 붙잡고 실패하지 않는 길을 갈 겁니다. 그래서 30배, 60배가 100배가 되는 열매를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간증이 되고 우리에게 이것이 자랑이 될 거예요. 세상에 다른 훈장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너희에게는 이 비밀이 나타난 바 되었지만 저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은 바가 되었어요. 숨겨진 바가 되었다고.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밀한 곳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짜 자랑과 그리고 감정의 염려를 버리고 우리가 말씀에 섭니다. 아니면 주님이 책망하실 거예요. 말씀을 너에게 주었거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실 거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만큼 살다 가겠는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작정하신 것은 더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있대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열매 맺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타오르는 성화와 그리고 등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일을 계속 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일에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